희망의 시작 서울 구치소 이씨 깜빡이 들어간 게 희망의 시작이냐 진짜 깜빡이 그러네. 깜빡이 들어간 게 희망의 시작이야.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해야 돼. 예 코로나가 걸리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마스크 써가지고. 눈 찔려. 새롭게 시작하고 삭판을 바로 없죠. 전쟁을 해서 새로 오페 저런 어저리들 데리고는 안 되니까. 우리끼리 새로 하나 만들어갖고. 아예 해버리자고. 아예. 자 김정림님 어서 오세요. 19번도 새로 달았대. 후보 비례대표가지고. 기계 문제예요. 기계. 기계가 최근에 산 건데 그러네요. 아, S20인데 이거. 그 기계 문제가 S20인데 이게. 기계 문제. 뭐 흔들리시네. 기계 문제. 왜 그러지 이게? 기계 문제. 기계 최근에 산 건데 S20. 예. 삼성이에요? 네. 당연히 삼성 쓰죠. 그러면은 AS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당장 AS 센터 가십시오. 이게 안 그랬는데 그러네. 여기에도 그러려나 그럼. 다시 껐다가 다시 켜면 안 되나? 껐다가 다시 켜면 좀 그러네. 그렇죠. 구독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계속 흔들리는 게 계란 하나에 1,500만원인데 이게 흔들리는 게 이상하네. 원래 안 흔들리는데 어디에 저거 파스콜 줬거든. 아 딴 데 따라서 한 적 없어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 앞에 그게 많아요. 다 뒤로 가야 돼. 이거는 괜찮네. 이것도 안 흔들리네. 이것도 흔들리네. 여기서도 흔들리네. 안에서도. 아니면 다시 껐다 켜시던데. 껐다가 아예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돼. 전원까지 전원은 아예 껐다가. 아, 저 시청자 여러분 이게 화면이 자꾸 떨렸다 꺼졌다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자 부팅을 좀 새로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제 부팅을 해요. 네. 좋잖아. 저 짝에서 걸어 나온다니까. 여기 안쪽으로. 예. 이런 거는 경험자 말 따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경험자의 말에 의하면 저 짝에서 걸어 나온다니까. 아니 내가 5일 만에 나왔잖아. 5일 만에. 두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몇십 년 지난. 3천만 원. 내가 5일 만에 나온 경험자 입장에서 저 짝에서 걸어온다니까. 걸어 나올 때 5만 잡생각이 많아. 아 근데 저기 목사님은 저거잖아요. 5만 잡생각이 다. 네, 5만 잡생각. 여기 나가서 내가 뭔 말을 할까? 근데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니까 앰뷸런스로 나오신다니. 예? 목사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네. 앰뷸런스로 나오신다. 그 말을 들으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시나? 바로 다이렉트. 아 앰뷸런스 나오신대요? 거의 그게 확률이 70-80%예요. 아, 왜냐면 일단 못 걸으니까. 아 그치. 신경이. 근데 구치소 안까지 차가 들어가지나? 앰뷸런스는. 앰뷸런스니까 경보석이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집회도 못하게 하지. 거주지 제한이지. 완전히 이게 완전히 정치사범이잖아. 예? 아 그 저기 조건 다 붙였어? 네, 병원으로 지금, 제한했어? 아니요. 주거지 제한이 있던데. 주거 제한은 집으로? 네 주거 제한에다가 병원하고 아니, 5천만 원 보석에 2천만 원 그 보증보험 증권에 주거 제한에 주거지 제한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화도 제한됐다고 그러는데. 어? 통화도 통화가 왜 돼? 전화하는 것도 이거 관련된 사업은 전화 못 한다고. 전화 못 하는 거고. 예. 통신 제한. 예, 통신 제한. 제한. 아, 완전히 정치자범이 정치범 대학. 그럼 완전 MB하고 동급이네. 예, 그렇죠. MB하고 동급이네. 무기한 열매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김상진이는 조금 낫네. 하면서 총장 그런 주거 제한. 아 이제 보석 제한 하겠죠. 근데 그것을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또 재판을 해. 네. 네. 그 주거지 제한 변경 요청. 그럼 보석 조건 변경. 네. 보석 조건 변경. 그게 설계 못합니까? 그건 알죠. 교회는 알죠.
그걸 제안하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차피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판부에다가 뭐 건 단위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래. 건 단위 아니면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예배는 하게끔 해달라. 이제 기본 조건이 이제 집회 금지기 때문에 설교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설교를 집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 구별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도 집회라고 그래갖고 보면 예외하고 집회를 분명히 구별을 짓게끔 해야 되는데 저 새끼들이 하고 싶은 말대로 다 써버린다. 나쁜 새끼들. 차에 가갖고 물 좀 가져. 자 지금 100배로 당겨가지고 아마 저 커브길에 제일 먼저 지금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자 화면이 약간씩 떨려가지고 리방했는데 아 구독자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네요. 오셨어요? 네. 아, 예. 빨리 오세요. 목사님. 예. 아니야, 목사님. 그 올리면 저기도 나 그걸 다시 폰하고 내려가지고 아니, 카메라 올릴 수 없어. 그러면 이거는 아 예진님 감사합니다. 스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유튜버들도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강호 목사님 주로 찍는 자 유튜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자 YTN 채널A 자 기자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좀 지호 할머님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해가지고 흔들려서 제가 다시 껐다 켰습니다. 자, 핸드폰 이거 완전 새 건데도 좀 기능이 그렇네요. 사모님이세요? 예. 한번 제가 아, 교도관이 대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언제쯤 나오는가 한번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약간 꾸물꾸물하고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 토끼를 입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저기 경비 서시는 분한테 좀 여쭤봤더니 자기들은 모르고 보안과에서 하는 일이라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칸초 딸기맛님 이그젝틀리입니다. 에브리 빠다가 아니라 헤브리 빠다입니다 원래. 아, 이거는 최신 기종입니다, 폰이. 자, S20 울트라 100배까지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지금 당겨봤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이 자꾸 계속 떨리고 그러는데 자, 당기는 건 좋은데 지금 약간씩 떨리네요. AS 센터를 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뒷목에 지금 쇠를 박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게 휘어지고 잘못돼서 그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걸어서는 못 나오실 것 같고 앰뷸런스로 바로 세브란스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노트 10이 아니라 S20입니다. S20. 그 놀부 마누라는 왜 안 잘랐어요? 놀부 마누라를 잘라야지. 구독자 엄청 많네. 네? 시청자 엄청 많네. 네. 이게 어디예요, 이거? 어딜 것 같아요? 여기? 이건 1100명이야. 네? 김은식 TV. 아, 어쩐지. 아,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더니 어쩐지 좀 달라고. 아니요, 따뜻하게 입었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조끼 입었어요. 방금 타이더 빼 입었어요. 네, 지금 상진하자가 지금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리 다 들리죠? 자, 응원 댓글 해보니 빠다 감사합니다. 독수리 오남매님. 네, 살살 들어가세요. 여기가 구치소 주변이라도 전파 안 하죠. 아, 그러면 LTE로 바꿔주세요. 아니, 5G가 아니죠? 5G잖아요. LTE로 바꿔주세요. 아, 이거 지금 저기 뭐야? 이거 아닌데? 아니야, 저 차는 그 저기 호송차. 정부 저 중앙지검 가는 차. 아, 그래서 중앙지법 가는 차. 요거 나도 저 차를 타고 다녀봤어요. 아, 데이터 경고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이 호송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 호송차를 한 세 번 탔어요. 데이터 얼마 있나 봐봐요. 그럼 또 꺼지는데 이런 거 타보면 이게 쓰리야 지금. 네? 아, 저 호송차를 타면은 저 호송차 안에서도 막 묶어. 어? 수갑을 차고 저 차를 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셔서요. 와이파이로 들어가세요. 네, 호송차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 호송차를 타면 아니 와이파이 수갑을 차고 저 호송차를 보시면 타요. 모바일 네트워크 갖고 이렇게 여기 아 이거 LTE로 수갑을 차고 끈으로 내 몸을 막 묶어 갖고 그 묶은 손을 끈을 또 매달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줄줄줄줄 해가지고 두 줄 한 세 명씩 묶거나 LTE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3명씩 그래갖고 의자에 앉아요. 원래는 5G로 해야 돼.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씩 굴비역 뜻이었고요. 아, 어쩌지? 이게 S25는 건드리 뭘 잘못 건드려 무조건 꺼지더라고요. 전화만 와도 꺼지더라고요. 수갑 채우면은 기분 안 좋아요. S20이라 기분 더럽죠. 기능이 보통 이런 거하고 다르나 봐요. 에스파나. 똑같은데 이거로 촬영을 하면 좋은데 이게 전화가 와. 아,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설정. 거기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아,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아, 고통의 시작이죠. 올라가시면은 모바일 데이터가 아 다시는 들어가기 싫죠. 5일 만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기는 다시는 들어가기 싫다니까. 연결 들어가서 모바일 네이버. 아 예, 안나 앤님 감사합니다. 내려보시면은
이거는 5G 모델이 아니에요. 아 저기 지사님 저기 그 미 대사관 앞에 오셔가지고 1인시 좀 하고 가시라 그래요. 한 30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30분. 우리가 뺏었으니까. 저 새끼들이 3년 동안 그 자리를 서 있던 자리인데 우리가 뺏었잖아요. 네. 원래 이게 만약에 했을 때 따봉이 그럼 네. 오셔가지고 한 30분씩 서 계셔요. 그래야 좀 오셔가지고 영상도 찍고 네.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연결에 호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결과물이니까. 네. 거의 계속 있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13일째 여기 계속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 네. 아, 미대사관? 네. 13일. 우리가 첫날 그냥 한번 뺏은 기념으로만 그 있으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첫날 진짜 고생했어요. 우파 소녀라고 하는 사람은 네. 그 사람 진짜 여자분인데도 우리도 추운데 그거 진짜 고생해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날 보고 모포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모포도 갖다 주고 옷도 좀 갖다 주고 그랬는데 첫날이 제일 추웠어요.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안 오시는 거 거기 제가 전달을 계속 해드리는데 아, 그 전까지 선거 때 오는 거 무서워요. 네. 아 엄청 많이 왔네. 저기 안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거 차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 거기 이상 못 가요. 나오셔.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나가시라고요. 나오지 마세요. 거기 나오지 마라 이쪽으로. 노란 옐로우 선으로 가지 말아요. 네. 아 말 안 드시. 아 예, 박재선님 제 얼굴 보면 좀 끔찍할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모습입니다. 괜찮으세요? 옆에는 상진아재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네. 얼굴을 좀 잘. 아, 카메라가 좋아 보입니다. 2000이요? 이게 S20이에요. S20. 나도 S20 막 교체하라고 막 문자 오던데. 아이고 바쁘셔 이거. 바쁘셔요? 이거 삼성 카드 만들면은 40만 원 DC. 159만 원인데 110만 원. 110만 원이나 줬어요? 미쳤어. 이게 공짜란 말도. 누가 공짜야? 아니 공짜로 준단 말이야. 이게 공짜로 준 거. 어떤 게? 이게 S20. 어 S20. S20. 아이 요새 S20 똥값 됐다. S20. 가보면 안 그래요. 안 그래? 가보면 안 가보면 그래? 안 그런다. 가보면 딴 소리해. 가면은 딴 소리해. 대리점 이거는 지금 또.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 저 DC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제품이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이거는 한 10만 원 정도 DC되지 안 돼. 내 거 이거 사용한 핸드폰이 이게 S8인데 이게 옛날 거. 이게 지금 2년 넘게 아니 그러니까 할부 기간을 다 완료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막 와. VIP 고객이라고. 그건 나도 S20 새로 바꾸라고. 나도 다 와. 근데 가면은 이거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예. 나 이거 S10 이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금액 다 주고 산 건데. 아, 그래. 이건 이제 바꿔야 되겠네. 아니, 요새 접히는 폰. 아, 이거는 이제 접히는 폰도 있던데. 접히는 폰은 이게 좀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안 좋아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촬영 폰으로 쓰려고. 이게 쫙 당기면 멀리 당겨지잖아. 이게 그거예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예. 이게 끝까지 당겨지잖아. 멀리 당겨지잖아. 그 삼봉로 그 전봇대 있잖아요. 거기서 딱 당기면은 저기 민주 땅 애들 시끄럽게 떠드는 거서 다 잡힌다. 쫙 당겨버려요. 근데 S20이 안 좋은 게 이게 좋은 거야.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마이크가 이게 에러상 있어요. 마이크가 이게 들어가는 게. 마이크 보통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그럼 안 되지. 근데 목소리는 잘 들어가.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참. USB로. 네. USB로 마이크가 이제 욜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골치가 아파 이게 그게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 아 잘하시네. 저는 여기 PD니까. 아 어쩐지
다 좋은데 그게 좀 문제야. 그러면 기계는 어떤 게 찍는 기계는 뭐가 제일 좋아요? 지금 좋은 게 S10 5G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5G 아니에요? 거. 저희는 그거 쓰거든요. 아, 이거? 이게 지금? 아니요, 이건 제 개인 폰이고. 아, 이게 S10 5G인데? 네. 그럼 이거 좋은 거네요. 네. S10 5G. 지금 현재 쓰기에는 가장. 네. 아, 지금 현재까지는 S10 5G. 아, 예. 그럼 쓰실 거 없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경찰차가 아, 제일 늦게 되겠네. 경찰차가 제일 늦게 와, 이 새끼들. 나오실 때가 되네, 나오실 때가 되네. 제일 늦게 와, 경찰차가. 아, 네, 우산 아저님. 뭣도 모르고 샀다가 약간 시스템이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산 아저님. 근데 오늘 여기 유튜버들하고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안과 직원이 보안과 직원이 쉬고 있으래. 쉬고 있으래. 아주 긴장하고 쉬고 있으래. 예, 쉬고 있으래. 나오면 알려준답니다. 쉬고 계시네요. 쉬고 계시래요. 아유, 너무 신경 쓰이나지? 쉬고 있으랍니다. 나올 때 되면 알려준답니다. 불을 계시지 마세요. 여기는 계시면 안 돼요. 여기 말고 여기는 여기가 명당이네. 안 돼, 안 돼, 내 옆에 오면 안 돼. 내 옆에 오시면 안 돼. 안 되는데. 내 옆에 오시면 안 돼. 네, 네, 장기 아저씨. 네, 안 돼요, 돼요, 돼요. 다 이쪽으로 오네. 다 명당, 명당 찾아. 쓰레기 조금 드리게. 다 여기로 오세요. 아, 왜? 하지 마. 나오면 알려주는 거. 아, 그렇게 알았어. 아이고, 괜찮아? 준비하는데 것도 좀 너 좀 쳐. 3천만. 상대 아저씨는 잘생겨가지고 상인 아니 난다.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상대 아저씨 춤 추고 싶다. 심하지 않게 또. 아니 마음이 즐거우면 이제 또 춤도 춰주고 막 그런 거지. 아 그러죠, 그러죠. 맞습니다. 밝은 태양. 네이버야. 한진아주 너무 귀여워. 아, 데모도 데모가도 부르고. 사람이 즐거우면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즐거우면 춤추고 노래하라. 무도계. 여기 무도계. 방장님 금방 춤추는 거 봤죠? 이거 보너스입니다. 예. 춤장 동영상 비 오나. 악마의 춤추는 밝은 그냥 정상으로는. 저기 죄송한데 여기 뒤쪽으로 가주실래요? 아, 여기 앞에 다 촬영 먼저 대기 중. 앞에 막 다 가려버리면 안 되지 저분들. 네, 그러지. TV 조선이네요. 네. TV 조선. 뭐든지 예의가 거기 옐로우선 안에 좀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쪽으로 좀 뒤에서 또 제재하니까. 네. 네. 아니 좀 들어오셔요 저기 안쪽으로. 잠시만요. 아니 자꾸 위축이 돼. 걸려 걸려. 걸려 보내드려 보내드려. 아니 괜찮아요. 그래야 움직이는구나. 아 어저께 하다만 거 그거 해드릴까. 어제 하다만 거. 잘. 그 잊어먹었다가 이제 기억을 했어. 배암장수. 어저께 배암장수 하다가 내가 잊어먹은 거 생각이 났어요. 왜 해드릴까 좋지? 그 이제 그 앞부분. 앞부분. 아, 땡겨서 그런가 봐. 아, 그래도 내가 누구냐? 나도 잘 몰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빼암장수라고 불러. 빼암이 어제는 안 그랬었는데. 나도 잘 몰라. 확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빼암이라고 불러. 빼암의 종류에는 하늘의 천사, 땅의 땅사, 에펜네 잡아먹는 설무사는 있어도 아버지 잡아먹는 설무사는 없어. 한 번만 잡숴봐. 시동이 잘걸. 두 번만 잡숴봐. 만사가 다 뒤로 제쳐져. 세 번만 잡숴봐. 그땐 나도 책임 못 져. 에펜네 간 빼먹어. 이게 얼마냐?
단돈 2,000원. 2,000원 다 받느냐? 아니야. 집에 갈 때 양주 한 잔 쫙 해야 돼. 500원 빼줘. 덩달아 나도 찍혀. 어? 아, 상진아재는 1,500원 다 받느냐? 아니야. 집에 갈 때 마누라 반스 사고 가야 돼. 500원 깎아줘. 그럼 1,000원 다 받느냐? 다 받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게 4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 애가 불렀던 노래. 된장. 네, 양미님 옆에는 지금 뺨 장수가 한 분 계십니다. 뺨 장수. 뺨 장수. 뺨 장수.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 나오세요.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어제 집에 가다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양나무님 급등 소식입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했더니 조금 있으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러는데. 40년 전에 그래도 뒤에 카메라 가리니까 살짝 위로 하거나 아니면 어디라고 고정시키면 40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더라고. 요새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네, 요새 기억 안 나. 네, 석경님님 아마 조금 있으면 목사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나오실 때 말해준다. 우산 쓰고 올까? 우산 있어야 되나요? 뒤에 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럼 비 옷 입고 올까? 비 옷 입고 카메라. 나는 잠시만요. 저 비 옷 좀 입고 올게요. 난 비 옷이 없는데. 입고 우산도 쓰고 해야 돼. 비 옷 입고 우산도 좀 가져오고. 원래 현장은 비 맞으면서 하는 거죠. 나는 현장맨이 아니야. 나는 방구석 유튜버라 가지고. 근데 사실은 현장 유튜버. 요즘에 태극전사 TV는 왜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그분 교대에서 한번 네. 그 나오디만은 웬 구독자하고 뭐 식사하러 가고 어쩌다 그러더나 그 뒤로부터 안 보이더라고. 네. 딱 한참 그것도 열심히 찍었는데 네. 그 뒤로는 좀 안 나오더라고. 태극전사 선거철로 인해서 오공당편으로 딱 가는 바람에. 아, 오공당으로? 네. 그 양반은 원래 오공당이야. 그쪽에 얼마나 선전하고 얼마나 아, 그랬는데요. 원래 거기에서도 네, 거기서 원래 좀, 그래서 말이 좀 많았어요. 거기서도.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환경부 단장도 왔네. 그러면 안 돼. 이쪽으로 왔으면 꾸준히 이쪽으로 하든지. 그래, 그러지. 그리고 그때는 네. 오공당이 처음에 한참 그거 11월 때는 누공당이 그 우리 집회하는 거 방해가 많았잖아요. 옆에 네.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거기 와가지고 다 저거 하고 그냥 그런 것도 있었죠. 끝까지 홍보 누공당 홍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갔기는 갔는데 그 이제 완전 누공당 참패. 네, 누공당 얘기 자기 태극전사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들리는가 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와동방님. 나오잖아 대박 누공이라고. 저희도 나오고 있네. 그래요? 네. 그리고 사람들 용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다 고생할 수 있는 분들인데 아니 다 욕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좀 성향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도 일단 성향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 이게 왜 그러냐 오늘 안 그러다가 이게 네 우선 자 비어 쓰고 왔습니다. 한신에 한신. 아이고 따뜻하시겠다. 네? 그렇죠. 차이는 우리 항상 여름 대비 저 우비를 좀 하나 사든가 해야 되죠. 큰 직업이네 나 오늘. 여기 이것도 찍어야 되고 이것도 찍어야 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이걸 좀 빼고 옆으로 오시든가 그냥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이게 크다 또. 아, 비 오네. 키가 커서. 이게 높아가지고 그러기 그러는데. 아이고, 씨. 이게 누굴 거야, 이거는? 아, 이거 저거구나.
아이, 남경사님 뭐가 재밌어요? 뭐가 빵 터지셨을까? 주 대표님 웃었네. 응? 주옥순 대표 웃었네. 맞지, 먹어야지. 야,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왔네. 석방 소식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KBS나 뭐 이런데. 그래서 보도가 돼서 그래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저는 저기 그 다른 목사님이 뭐 이미 나오셨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오신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이단 엽차기님 감사합니다. 또 이단 엽차기. 아 맞아. 후원자. 아. 김경재 총재 오셨네. 응? 김경재. 아 김경재 오셔야지. 김경재 분이야. 대행 맡아가지고. 아 예, 이영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자 아마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경찰 작당차 온 거 보니까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집에 이제 거주 제한을 네 제한을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거주지 가서 이리저리 대화를 할 수 있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정치 사범이죠. 정치 사범. 거주지 제한하고 통화도 제한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정치 사고. 네, 그래서 곧 나오실 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기자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위에서 저기 갇혀 있으면서 컨트롤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을 하고. 뭐 편지를 써서 또 네 이준석이 그 새끼는 대글빵에 그냥 피도 안 놓는 놈이 말을 그렇게 가지고 진짜 에? 우리도 다 짜증 납니다 그거. 네. 집에서는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거주지 제한이라 하더라도 집으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그럼 돌려보내겠어요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지. 아니 옛날에 뭐 김대중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나. 뭐 저기 그 이준석이 새끼 발언 때문에 이명박도 거주지 제한 화난다고 다 사람들 참모들, 응. 참모들 다 가가지고 다 했지. 네, 빌더님 어서 오세요. 저도 우리 집에 거주지 제한. 지금 여기에 유튜버 분들하고 김경재 자 총재님도 와 계시고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아, 이제 잠깐 한번 돌려볼까요? 핫발이라 학고 유튜버라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 집 왔다 갔다 누가 하는지도. 이리 와 화장실. 사람 보인다. 저 움직이는 거 보인다. 아 목사님이 들어오고 김용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학고라는 단어도 몰랐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알겠지. 아 네 공산당의 실호연님 어서오세요. 자 목사님이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저도 하팅이고 자 공산당의 실호연님도 하팅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2600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노출이 안 돼. 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미쳐버렸어. 자, 뭐 수고를 할 것보다도 목사님 나오시는데 당연히 한번 나와봐야죠. 안 하는 줄 알았대. 어떻게 이렇게 타나 그래. 유튜브 황의사 말로는 그게 신고하고 비추수 하고 추천수 그거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나 추천 많이 받는. 저 유튜브 관계자 만나고 왔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 네 아마 목사님 건강 빠르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데
네, 도깨비 나라님도 어서 오세요. 추천수 기대를. 자,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려고 보고 제안을 하고. 네. 아씨. 근데 이제 노안딱지 관련해가지고 뭐 그쪽으로 하면서 뭐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심각하니까. 아니 노란딱지는 신경도 안 써. 네, 봉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도 건강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안 돼도 좋으니까 노출이나 되게 좀 해줬으면. 어떻게 4분 노출되다가 노출이 없어져 버리고 20분 노출되다 노출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런다니까요. 계속 그랬어요? 네? 지금 한 달 전부터 그래.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노출이 안 돼. 노출이라는 게 방송에다가 생긴다고요? 아니. 이게 영상을 틀면은 네. 구독 피드라고 있어요. 구독 피드. 아, 딱 깎아봐야지. 유튜브 공부 좀 하시오.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뭐 거기까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여기 구독, 구독자도 많은데 왜 그걸 몰라? 나는 완전 유튜버 베이비야. 다 사람들을 다 만들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 여기 보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열면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열면은 여기 구독이 있어요. 여기. 여기를 딱 누르면 내가 구독한 사람들 여기 다 노출이 돼. 네, 맞아요. 실시간 하는 사람들은 빨갛게 표시가 되고 파란 것은 기존에 영상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파랗게 떠요. 그래서 현재 실시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실시간은 여기 상단에 이게 다 노출이 돼. 여기 보면은 이제 일산TV도 나오고 상상한 자유도 실시간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김상진이 지금 유튜브 실시간 하고 있는데 내 건 안 떠. 우리 것도 안 뜨네. 파란 건 안 뜨는 거. 내 건 안 떠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지. 하얀 거 뜨는 거고. 자, 곧 나오실 것 같네. 좀 상황 안에가 아마 부지런한 거 보니.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안 뜨게 만들어. 그렇죠. 하고 있는 거지. 네, 콤플랜드님 어서 오세요. 아마 목사님 오늘은 확실하게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가택연금입니다. 집회도 금지입니다. 완전히 뭐 1급 정치 범죄자입니다. 정광호 목사님. 문재인 이 새끼 어떻게든지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 예. 전화 주셨습니까? 김상진입니다. 비 많이 오네. 아닙니다. 지금 구치소 앞에서 정강훈 목사님은 지금 나오신다 해가지고 실시간 라이브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나오는 거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자들도 많이 와 있고요. 유튜브들도 많이 와 있고요. 별 말씀이십니다. 예. 예? 예? 요새 맨날 그, 저기, 그, 미 대사관 앞에 그, 뭐, 그 민중민주당 새끼들 1인 시위하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 우리가 뺏어가지고 그 새끼들 뺏어보고 우리가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유튜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유튜버 베이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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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요. 제가 여자들 연락처 안 잡지 않습니까? 신의 한수 쪽에다 연락해 보시면 신의 한수 요거 좀 잠깐만 우산 좀 받쳐 주실래요? 네. 내가 옷 좀 갈아입고 와야 돼. 예. 예, 예, 예. 우산 좀 가져. 우산 안 가져. 여기서 들어가세요. 아. 좋죠. 더 들어가세요. 네, 토순이 목소리 좋죠. 네. 네. 아, 음악. 뮤지컬 음악. 네, 뮤지컬 음악.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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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됐네요. 예. 예. 차들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비둘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가도 될까? 우선 가지 말아야겠다. 예, 너무 예, 너무 말 무리가.
그렇죠. 뭔지 모르겠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가져가게 해주시네, 뭐.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축소. 네. 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채팅방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 하고 거 사업한데. 아, 아. 여러분 채팅방에서 싸우면 영원히 채팅 못 쓸 수도 있어요. 싸우지 맙시다. 누가 싸우나 거서? 네. 자, 네, 여기 계속 들어가세요. 차가 왕래나 불똥 나갑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 어, 들어가세요. 거기, 그, 좀 들어가세요. 우리 노란선 안에 있는데요. 우리 노란선 안에 왔나? 지금, 아우샤가 많이 걸었어요. 얼마나. 왜 그래요? 얼마나 걸려? 어차피 빨리 내보내주세요. 어차피 빨리. 아니, 그게 아니라 왔구만은. 검찰에서 흑방 지시서가 와야 돼요. 네. 와야 흑방 지시서. 아직 벌금도 아직 안 냈대. 벌금도 아직 네. 안 내셨어? 찍지 마세요. 텔레뱅킹으로 아, 하면 네. 돼. 빨리 빨리 보내. 네, 감사합니다. 벌금도 있나 여기에? 벌금 5천만 원. 5천만 원. 어머나. 보석금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보증증권. 3천만 원은 현찰금 주세요. 어머나 미친놈. 5천만 원 없으면 못 나오겠네. 그러잖아. 거기 계시면 욕 먹어요.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 지금. 아유 어떻게 또 곱살이 들어오셔. 아니, 안 된대요. 안 보인다. 비껴 줄게. 비껴 줄게. 욕만. 지금 비 올 때만. 비 올 때만. 여기 노란선 조심하세요. 예, 근데 나보다 좀 빨리 왔어요. 내가 내가 나보다 좀 빨리 왔어. 아 그래? 보석금 5천만 원. 운전을 딱 보니까 사람들 저쪽 많이 차 있길래 내가 일로 왔지. 빨리 왔는데. 아니 내가 이 동네에 그래도 동네 저기 터줏대감이랑 그 터줏대감 비슷한 시기 그래도 내 동네인데 지금 정강 목사님 보석이 5천만 해야 되는데 지금 2천만 보증금 원, 예. 보석금 5천만 원인데 지금 2천만 원밖에 못 내서 지금 예. 아니 2천만 원은 이행 보증증권으로 끊어도 되는 조건이고 3천만 원은 현금 요 아운전 5번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냈다고. 아따 저기 그 목사님이 나보다 한 끗발 높네. 나는 3천만 원이었네. 나보다 한 끗발 높으시. 많이 높으시. 그 3천만 원도 벌금 세게 나온 건데 그것도. 보석금은 말 잘 들으면은 법원에 말 잘 들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1심 재판 끝나고. 얼마나? 다 돌려줘. 다 돌려주거나 아니면 안 돌려주거나. 저 KBS 도끼들도 왔네요. 엄마의 핀도 왔는데. 이제 봤더니 KBS 안타기. 이제는 저는 3천만 원. 5월 11일 날 1심 재판이 있는데 재판 혹시 또 병문 거고 오늘 방식이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도둑 정권의 사기 정권입니다. 강도 정권이고. 여러분 채팅창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어떤 방법 같은가? LG에 싸우잖아. LG에 싸우죠. 토론하는 건 가능하지만 중계채널 시청자들 간의 욕설 그리고 다툼은 차단의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해야 돼. 나도 저기 우리 직원이 여기 가려져요 화면이. 여기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현찰한테 여기서 물어봐. 웨이브한테 물어봐. 그리고 아니 나도 잘 모르는데 나한테 와서 물어봐. 아니, 그럼 보내는 거 말고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떠있어. 걸리네 걸려. 아 저거. 어느 거 보니까 또 어디서 왔어요 이건 보내는 거 말고 보내는 거 말고 그건
프리즘은 아니에요. 프리즘은 아니다. 카메라 파이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그 대기금 적게끔 하는 거 봐. 받고 싶대. 아 받고 싶다고. 받고 싶은 건 해놨어요. 근데 그 화면에다가 안에 그 띄우는 거 있잖아요. 후원계좌 그거 그거는 이 그거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카메라 파이 라이브에서 이미지 안에 띄우는 게 있어요. 그걸로 클릭을 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카메라 파일을 쓰잖아요. 프리즘 라이브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이 실시간 채널도 저기 프리즘 라이브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나 봐요. 카메라 파일도 있고 프리즘 라이브도 있고. 뭘 쓰라 했지? 나는 카메라 파일. 카메라 파일. 카메라 파일. 카메라 파일 있어 여기 있잖아요. 카메라 파일은 근데 유료 버전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 내고? 네. 하고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또 버퍼 생겼나요? 뭐 여기 버퍼 생겼어요? 뭘 넣으려는 거야? 카메라 파일 사용할 때 몰라가지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저희는 뭐 쓰는 거 없으니까. 프리라이브잖아요. 네. 저희는 정치인 그걸 가지고 후원 계좌도 못 올리고 안에 그런 것도 잘 안 쓰는 거예요. 아니 혹시나 나오는 거 아니 그렇지.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오네.